준비했는데요.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. 잠깐 좀 조용히 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동교 고향들 김경태입니다. 제가 34살부터 아저씨를 알기 시작했습니다. 나이가 미안합니다. 79세입니다. 이제 운동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꾸준히 했는데 그때 당시는 왼발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도 세월이 갈수록 이 아토피가 심해지고 현재 그때 당시 앓고 있는 병이 아토피도 있고 협심증도 있고 또 이명도 있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점적이었는데 이 아토피를 막기 위해서 주민 상해에 가면 줄기세포를 맞아요. 한방에 가서 맞는데 천만원 수준이 맞는다고 이게 딱 하루 와서 맞는데 천만원 그냥 할때 가서 맞고 바로 빌리러 와요. 그래 그렇게 되고 또 근데 별 그때는 효과가 있어요. 맞을 때 줄기세포 맞을 때 효과가 있는데 더 안 되고 그럼 이제 먹는 저 줄기세포 먹는 약이 있어요. 그것도 한 달에 한 5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도 쭉 먹다 보니까 먹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 폭이 들어가잖아요. 그리고 뭐 안 먹으니까 좀 더럽 나와버리고 그래가지고 해결 안 됐다 그래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. 인류가 생각을 많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집에 반신욕기가 또 있어요. 그것도 한 400만원 좀 저는 설치해요. 근데 그것도 별 효과를 못 보고 조금 효자를 했는데 결정적인 효과를 못 봤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조금 안 오면 조금 체열이 하시면은 번지는데요. 나는 병 중에서 아토피가 중성병이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전신이 다 그냥 몸은 막 다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애기들은 좀 노력하면 쉽게 나온다는데 나이 들면 절대 안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누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맨발로 걷는 사람도 있대요. 맨발로 팔아분들이 걷고 걷는 거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많이 좀 말고 한 석자만 해보셔도 그래요.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석자 정도 하면은 맨발을 좀 잘 하신다고 걱정 말고 그래서 그때부터 맨발 하기 시작했는데 또 하고 한 지금 2년이 좀 돼야겠는데 몸 아토피는 거의 나왔습니다. 몸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가끔 조금씩 이제 비치긴 하는데 일부러 남고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명도 좋아지고 이 눈을 그 소리가 어쨌든 안 울고 어쨌든 약간씩 나긴 울긴 울고 그리고 이명도 좀 좋아지고 또 협심증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내가 좀 자신을 하거든요. 안 먹으면 어찌냐 생각을 했는데 의사한테 얘기하면 천천히 못 먹겠다 하는 것도 없고 그랬어요. 아니 이제 1년만 더 하고 2년으로 끊어볼 가지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대신 지금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나 시간 있을 때 잠깐 연락하고 오후에는 무작정 일을 그만두면은 내년에 한 80 때문에 이제 그만두면은 아침 저녁을 하면은 반드시 협심증도 좋아질 것이다. 확실히 그래서 이제 상상은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듣자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온몸을 다 쓰는 건데 그런 운동이니까 힘이 많이 들었는데 그전에는 한 5살, 6살 하고 나면 손이 지쳐요. 5살이나 6살 하고 나면은 경혈 마사지라고 해야 된다. 지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바쁠 때는 7살, 8살이라서요 별로 힘 안 들고 자버리면 괜찮습니다.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그 환자들한테 한번 소개했는데 그분은
당뇨병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가지고 달라도 약을 바르는 거예요. 이건 나오다가 당뇨병 나설 수 없는 방법이 있냐고 하세요. 아이, 잠못 자는 것도 당뇨병은 제일 쉬운 방법이 가르쳐 줄 테니까 하나냐고 하세요. 아, 해야 되냐고. 그래서 가르쳐 줄 테니까 한 두 달 후에 오셔, 다시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. 그분은 아예 당뇨병 약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. 왜냐면 한 일주일 하니까 나서버리니까. 그래서 아예 병원이 그렇게 쉽게 그냥 끊으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아예 안, 당이 안 나오는데 왜 약을 먹냐고. 왜 자신있게 나한테 고맙다고 막 몇 번 인사하고 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내가 경험이 왔을 때는, 맨발 걷기는 일단 일정 부분의 그 몸 부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 상태를 이렇게 업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꼭 하셔가지고, 모든 면, 나는 지금 좀 도전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. 세대들이 이제 내년 80인데, 과연 인간이 살, 건강한 그 건강에 사는 몇 년까지 살 수 있는가 지금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걸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토피를 지난 40년, 40년을 아토피가 있었다. 그 증상이 몸에 막 이게 붉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? 아, 흔적이 지금 남아있구나. 저는 아토피가 계속 났었는데 몇십 년을 저렇게 사셨단 말이죠? 최근에서 이제 좋아집니다. 최근에서 자, 그 아토피 피부에 왜 생겨요?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. 자가면역 질환은 땅 속에 전자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맨발로 걸으시면서 전자가 공급되니까 면역계가 정상작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. 그러면서 아토피가 지금 나아진 거. 아토피가 나으셨고 이제 이명도 나아지셨고 또 뭐가 나아지셨나요? 협심증. 협심증은 왜 생겨요? 혈액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땅과의 접지가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땅을 맨발을 밟으시니까 그건 좋아지신 거고요. 근데 하루에 지금 얼마나 하세요? 한 시간 반 정도. 그거를 이제 두 번 이상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 저 마사지를 하세요? 반지압 뭐 이런 걸 하시는 거구나. 그러니까 남을 지압해 주시는 그런 병을 가지셨지만, 직업을 가지셨지만은 본인은 그런 또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지금 이제 맨발로 걸으시니까 그게 다 치유되신 거죠. 자,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아토피와 같은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몇십 년이 된 그런 병들도 없어진다. 금방 없어진다. 우리 면역계를 정상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. 몸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체력 좋아지는 건 아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? ATP가 막 생성되기 때문에 힘이 막 펄펄 나니까 지금 79세신데도 막 팡팡하시잖아요. 앞으로 저기 저 90세, 100세 넘어까지 뭐 건강히 사실 것 같습니다. 자.